시계도 식단은 따로 한 게 아니 없으신 네. 것 같은데. 지금 더 중요한 건 저번에 혈관 나이가 20살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맞아요. 78세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58세에서 20살이 많은 78세였는데. 이분이 어디를 봐서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현재는. 우리 공주님을. 사실은 이 정도로 줄지 몰랐어요. 4주간. 4주간. 왜요? 원래 혈관 나이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게 안 돼요. 아, 네. 근데 4주 만에 15살이 줄었습니다. 아, 15살이? 네. 지금 63세의 나이가 됐거든요. 우와. 15살이 이거 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갔어요. 와. 깜짝이야지 그럼. 이 정도라면. 우와 이거 진짜로. 이 정도라면 뭐 하루 16분, 15분 운동 해보시겠습니까? 저도 혈관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은 가야겠는데. 아 오늘 드디어 개걸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개걸음 네, 가야겠는데. 개걸음 나 오늘 집까지 이거로 간다. 네. 이게 맞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드디어 마음을 먹었으니까 예, 이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개걸음 시작합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시작하라고. 이 물통을 이용해서 개걸음 한번 배워보실 텐데 이 물통을 쓰는 이유는 네. 우리 몸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기 위해서예요. 아~ 그래서 만약에 손바닥 위에 올렸는데 네. 물이 막 이렇게 찰랑찰랑 너무 심하다라고 아. 하면 그만큼 코어 근육을 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아,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 꽉 채운 다음에 조금 무게라도 있으라 그래. 아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뭐 덤벨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아~ 이제 내 몸에 있는 코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아~ 내 몸의 중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라는 걸 셀프로 자가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안 흔들리게 해야 되는 거. 그렇죠. 다리를 좀 넓게 벌려보실게요. 네. 넓게 벌려보시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살짝만 앉았다가 어... 일어나주실 거예요. 그렇죠. 너, 에이, 네.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려가야지. 전형적인 이제 잘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허리를 조금만 더 곧게 펴주세요. 아. 허리를 조금만 더 곧게 펴주세요. 아. 펴주고 이 상태에서 네. 무릎을 바깥쪽으로 대부분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 예. 이 자세를 맞아. 했을 때 무릎에 조금 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무릎을 바깥쪽으로 이 상태에서 네. 내려갔다 내려갔다. 근데 여기서 손을 최대한 물통은 몸통에 붙여주시고요. 아. 그리고 간혹 가다가 손으로 잡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 네. 잡지 마시고요. 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물이 최대한 찰랑거리지 않도록. 물이 너무 찰랑거리는데? 물이 너무 찰랑거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물이 거실이라고 생각하고 네. 좌우로 다섯 번씩 아. 컨트롤 해준다는 생각으로 가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엉덩이가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허리에 또 부담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밑으로 내려간다. 목을 너무 빼는 거예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오늘 옷도 약간 거북이처럼 입고 오셨는데 쭉. 거북이처럼 입고 오셨는데 쭉. 자, 지금부터 한 세트가 3분인데요. 2분 혼자의 힘으로 멋있게 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하면 멋있게 나오는 네. 거 맞죠? 멋있습니다. 화이팅! 2분 들어가고. 그대로 조심 안 해. 화이팅. 아, 약간 오줌 싸는 자세가. 그러니까 자꾸 안으로 다리가 보인다.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 이게 땀이 나는데. 진짜 짱다리. 바닷가에 개를 보면 완전히 벌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상상하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개라서 그렇죠. 그건 개라서 그렇죠. 제가 개처럼. 시간만 허용없이 가고 있습니다. 네, 횟수 약간 조금만. 어, 땀나 진짜. 어, 땀나. 어, 땀 엄청 송글송글 맺으셨어. 오. 아까 선생님들께서 땀도 좀 나고 호흡도 가빠이셔야 된다고 차고.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면 옆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계십니다. 이야.